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이 발발한 지 10개월이 넘었습니다. 전쟁은 계속되지만 대중들은 점점 무뎌지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의 고통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데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평화활동가가 한국을 방문해 교회의 지지와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까지 팔레스타인 지역에 35만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1만여 명의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 YWCA 연맹과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등은 지난달 팔레스타인 내 기독교 옹호단체 JAI의 활동가 니달 아부줄루프를 초청했습니다. 니달은 현재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서 반전 평화운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전쟁 양상을 대재앙, 나크바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전쟁 이전부터 16년간 계속된 억압으로 팔레스타인은 죽음의 땅이 됐다고 설명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 세계 기독교인들이 연대의 뜻을 모아 반전 평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Gaza, which has been under siege for the past 16 years, has become a place that people cannot live in or cannot leave. Gaza became a place where starvation, suffering, and death take place every moment. 더 나아가 니달은 교회의 지원 방안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투자 철회 및 제재 운동 BDS의 힘을 보태줄 것을 호소합니다. 니달은 점령과 억압으로 이익을 얻는 이스라엘을 보이콧하는 운동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니달은 세계적으로 교회의 반전 목소리가 이스라엘의 과도한 살상 행위를 막는 데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The United Church of Christ clearly declared what's going on in Gaza as genocide. So there is a growing actually attention within the ecumenical movement to the question of Palestine. 또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교회라도 끝까지 관심을 갖고 조직적으로 연대해 줄 것을 강조합니다. 한국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신승민 원장은 팔레스타인 민중들과 한국 교회 민중들이 연결되는 민간 분야의 연대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뭐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식, 편향된 신학 이런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이런 그 운동을 담아낼 수 있는 조직들이 교회 내 조직들이 부재해요. 니달 아부줄루프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으로 죽어가는 팔레스타인인들을 도와야 한다며 국제 평화를 위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구TV 뉴스 장정훈입니다.